점 추가합니다. 두 점을 앞서 나가면서 점수 5대 3이 됐습니다. 좋은 두께에 좋은 5승. 그 다음 서현민 주장이 24승 있습니다. 네. 네. 길은 김연 선수 이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좀 심리적인 안정 이런 걸 취하고 싶어서 주장을 네. 좀 소환해봤죠. 그랬습니다. 혹시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웰컴 저축은행은 1승을 추가하기까지 석점 나와 있는데요. 파란 공 왼쪽으로 지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감각 좋아요. 네. 아우지 않던 연속 득점이 이번에는 석점까지 이어집니다. 최근에 뭐 지금 계속 4대2로 2연승을 했다는 건 6세트에 김연 선수가 다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네. 계속해서 김연 선수가 6세트 또 책임을 졌고 네. 필요한 순간에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세트에 지금 13승 7패를 기록하고 있는 웰컴 저축인데 저축은행인데 지금 김연 선수가 11승 5패를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이마즈 선수가 브라보를 외치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점. 매치 포인트. 네, 공 괜찮죠? 흐름이 네. 계속 이어집니다. 김예은의 한 점 마무리 나올까요? 아예 길게 포쿠션을 노렸죠? 잘 쳤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도 김예은 선수가 6세트 책임을 그렇죠. 져주네요. 6세트 계속 김예은 선수가 확실한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귀여운 세레모니까지 카메라를 향해서 보여줬던 김예은 선수고요.